장준혁한테 앙심을 품고 딸을 이용해 복수에 나섰다. 이게 병원에 돌고 있는 얘기입니다. 아니, 무슨 그런... 그래도 아버지가 뼈를 묻을 병원인데다 장과장한테 수술도 받았다면서 그 따님이 지나치게 경우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싶네요. 아니야.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. 요즘 여기저기 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이 동네가 워낙 좁아서 한 사람만 건너면 다 알지 않습니까? 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도 하여간 이 과장님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이 나돌까 심히 걱정이 되네요. 사람이란 게 워낙 감정의 동물이라서. 그렇죠. 아니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. 모두 병원의 명예를 생각해서 움직이니까 과장님께서도 동참을 하셔야 앞날이 평탄치 않겠습니까? 아빠, 아직 안 죽는데요? 왜 저러세요? 너 이리 와봐! 너 요새 뭐하고 다녀? 감정 증인 좀 소개시켜주세요. 당장 그만 멈춰! 아빠는 명인대학 명예 교수고 의사야! 넌 내 자식이고 그런 네가! 뭐가 겁나시는데요? 뭐야? 너 입 못 다물어? 이래서 또다시 네 이름이 나오면 그땐 난 너 안 봐! 네가 제정신인지?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?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.